이제 스케줄 나와서 자면 그냥 물을 뿌리자. 대신 물 맞은 사람은 되게 기분 좋게 상쾌해요 라고 얘기하자. 그래서 상쾌해요 게임. 기분 나빠하면 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MC 대기실 가서 문장국 잔 거야. 우리가 찾았죠. 근데 그때 마침 우리 청소해 주시는 이모님이 지나가는 거야. 달아 이거 빼가지고 다이 그걸로 그냥 아유 그 영상 있어요. 그거 몇 년 전이에요? 그게 벌써 한 10년 전. 화질 괜찮나? 안 좋죠. 언제부터 해온 거야? UCC 때부터. 자, 18년 차 아이돌 신동. 최근에 네. SM에서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어떤 거예요? 네, SM 최초로 11집 가수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18년 차. 이야, 대단하다. 사실 지금 이제 재계약 시즌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도 재계약이 잘 돼서. 네. 아, 그래요? 그럼? 아니. 재계약이 잘 돼서. 꼭 더 오래 하고 싶다. 그렇죠. 아직 계약 기간입니다. 아직 고민죠? 아직 고민죠? 왜냐면 이제 재계약금을 조금 더 불렀는데 예, 잠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 아직 딜하는 관계군요. 예, 제가 그래서 방송에서 더 얘기하면 더 많이 주시지 않을까 해서 선생님 좀 더 챙겨 주십시오. 아니 20년 가까이 이제 한 회사에 그 전속 근무했으면 네. SM 이사 자리 같은 거 좀 탐나지 않으세요? 사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강타 이사님 계시고 네. 보아인 이사님 계시고 김민종 있잖아 김민종 아 민종 형님 계시고 근데 그 욕심은 없고 근데 그건 욕심 나더라고 후배 양성이 욕심 좀 나더라고 뭐 팀을 신인을 막 기획하거나 만들거나 하는 그래서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려 이수만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혹시 경영에 대해서 혹시 배울 수 있냐라고 좀 어 야심 있는 친구네 경영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같이 밥 한번 먹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잘할 것 같아. 너무 그래.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회사를 차릴 생각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 SM 안에서 하고 싶어요. SM 제가 굳이 제 돈으로 하나요? 이수만 씨한테 이거 받아가지고 SM에 자본이 있는데 제가. 그래? 근데 어울려. 근데 사실 계약서에 그런 조항도 넣을까 지금 얘기 중. 저 슈퍼주니어의 슈퍼텐션 우리 신동 씨 팬들을 아주 흥폭발하게 하는 그 본인만의 어떤 시크릿이 있다고 저는 다들 알다시피 파트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지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많이 고민하다가 내 전문에 추임새를 해야겠다. 아~ 그래서 중간중간 그냥 계속 추임새를 넣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네. 추임새 담당이 누구 누구예요? 저랑 이특 씨. 그러니까 이특 씨는 사실 좀 노래를 부르면서 좀 추임새를 넣는 편이고 저는 완전 추임새야? 그냥 저 중간중간에 계속 진짜 얼씨구 하듯이 그냥 진짜로 그렇죠. 완주 완주 옆에서 붙이는 사람 옆에서 부르면 야! 야! 그리고 끝부분을 한 번 더 불러주면 되게 흥이 나요. 예를 들면 뭐 아무거나 불러보시면 뭐 예를 로꼬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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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말 같이 그냥 해주는 거야 더블링으로 질르는 거야 그냥 음도 없어요 음도 없어서 너무 신나 털안에 음도 없어서 그런 거 해주면 엄청 신나죠 이특하고 본인의 차이점 뭐야? 쏘리 쏘리에서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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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 중간에서 살짝 빼요 그럼 거기다 소리 질러! 뭐 이런 거, 이런 느낌에. 그럼 저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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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 난 이런 느낌으로 그냥 딱 질러주는 정도만. 내가 근데 부모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지. 거기는 소리 질러! 살짝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런 느낌의 애드립을 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출발! 그렇죠, 그렇죠. 아유야. 자, SM의 이단아 신동 씨. 네. SM에 입사하게 된 남다른 또 비결이 있다고요? 사실 처음에 SM에 들어왔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회사에 내가 괜찮나? 그때 당시에 되게 유명한 대회가 있었어요. 저희 회사에서 청소년 베스트 선발 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각 분야에 뭐 예를 들면 노래를 잘한 노래짱. 외모짱 고아라입니다.
뭐 모델장, 얼짱 뭐 이런 분야들이 다 같이 나와서 대회를 하는 거였어요. 이제 제가 나갔을 당시에 선미 씨 있었고 공승현 씨가 있었고 정말 역시 데뷔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개그짱 아니야 본인은? 그렇죠. 개그짱. 거기서 제가 대상을 받은 거예요. 대상을 받은 거예요? 제가 전체 대상. 전체 대상? 전체 대상을 받았어요. 네. 그때 당시에 그 코믹 댄스를 했거든요. 에어로빅 노래를 맞춰서 에어로빅을 좀 이게 옛날에 윤정수 씨가 그래 정수가 옛날에 서태순 가이드 에어로빅 댄스를 했었어요. 그걸 보고 이거 노래에 맞춰서 하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그걸 짰던 거예요. 윤정수를 엄청 좋아했구나. 지금도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닮아가나 보다. 지금 목이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이 영상이 좀 회사에서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신인들한테 이런 걸 보여줬던 거예요. 이런 끼가 있어야 된다. 그치? 이러면서 방송 예능 나가서 댄스를 하려면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때 당시 이성환 선생님이 개그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이제 개그맨을 하려고 들어갔던 건데 사실 제가 슈퍼주니어로 될지 몰랐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도 되게 긍정적으로 내가 보니까 그래서 신동 씨가 슈퍼주니어인지 몰랐어요? 지금 알아. 진짜로요? 잠깐만, 그냥 신동 씨 혼자 캐릭터. 그럴 수 있죠. 선배님은 아시나요? 알았죠. 근데 이제. 몰랐는데 1%도 없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이제 GM에서 네. 슈퍼주니어의 저 친구들이 탄생이 되었을 때 GM에서요? 대대적으로 SM에서 대대적으로 GM에서 뒤에 어느 정도 활동하다가 라디오 DJ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몸이 네. 저렇게 부른 몸이 아니었어요. 생일은 질서 있는 몸이라고 하셨잖아. 선배님, 질서 있다. 질서 있다. 부른다는 거하고 질서하고는 그게 한수한 거예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김원중 씨도 신동 씨한테 춤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고요? 제 춤이 모든 부장님들의 춤을 따온 춤이에요, 사실. 부장님들의. 하체는 안 움직이고 상체만 움직이는 그런 춤이었는데 이쯤에서 제가 조금 있으면 좀 이제 또 단독 콘서트를 그래,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팬들이 좋아하지. 이제 신동 형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마침 좋은 기회다. 그래서 이제 배워보겠다.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맞춤을 한번 좀 가르쳐줘요. 그 무대에서 조금. 지금? 지금 배워야지. 언제 배워야지? 가르쳐드릴게요. 쏘리쏘리 가르쳐드릴게요. 쏘리쏘리 가르쳐드릴게요. 네. 엄청 쉬운 춤이니까 기마자세. 손을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앞에 네 명이 있는 거예요. 이 카메라 감독님이 이렇게 네 분한테 미안한 거예요. 쏘리쏘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걸 하겠다. 설명 이건 할 수 있겠지. 5, 6, 7에 쏘리 지금 안 가르쳐준 다운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좋아하는 너무 잘하고 쏘리 하고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발 치고 딱 여기까지 다리가 안 꺼지는데요? 노래 한번 주세요. 이거 노래 있으면 바로 하세요. 그래 진짜 음악 주세요. 왜 go 워낙 많이 들었던 곡이라서 자 다 같이 아니 춤을 출 줄 알아. 야, 너 사람 진짜 잘 가르친다. 네. 진짜 후배 양성의 꿈이 있어. 후배야. 나 이게 될 거 안 될 걸 간파해서 그러면 이렇게. 진짜 의사 선생님인 줄 알았어. 아니, 너 진짜 잘한다. 키도까지 한 7, 8년 됐거든. 네. 처음으로 감동 받았어. 김원중 씨도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작품 하나 배워가지고. 여기서 솔직히 얘기할 수 있는 건 김원중 씨는 못 추는 사람 아니에요. 몸 안에 리듬감 다 있어. 안 배워봐서 그래. 배우면 다 할 줄 알아요. 너 진짜 잘 가르친다. 그래. 근데 지금 약간 우리 모두 다 신동 씨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아요. 왜? 김원중 씨 떠올려보면, 김원중 씨만 떠올려보면 또 그렇게 잘 준 것도 아니고. 에이, 그걸 얘기하면 영업비밀이라니까. 김원중 씨가 떠올려봤거든? 가만히 있어봐봐. 신동이 방송에서 흥 넘치는 슈퍼주니어인데 네. 대기실에서도 똑같아요? 원래는 진짜 똑같아요.
정말 시끄럽고 막재지끄러웠는데 요즘에 좀 달라요. 나이 먹어서 그렇지. 그래. 그렇지, 그런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사실 원래 항상 서로 저 의견 내다가 싸우기도 해서 큰 사건들이 항상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번에 너무 조용히 활동이 잘 끝난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좀 서운해요. 아. 재미가 없어. 아, 좀 수원이 없어. 사실 이러다가 예성 시원 이렇게 한번 딱 다투면 재밌다. 보면 엄청 재밌다. 야 다툰다. 야 막 가보면 담비처럼 막 너무 재밌는데. 아, 몇몇 팀들이 있는데 안 다투. 그래서 예성과 시원은 어떤 걸로 다투요? 뭐 유명한 얘기인데 시원이는 하이파이브를 너무 많이 그치. 하고 리액션이 너무 그래. 좋은데. 나를 거야. 그게 누구야? 여우기였죠. 여우기지. 그랬더니 시원이가 야 너 그럼 이제부터 나 안 볼 자신 있어? 그래, 안 볼 거야, 안 볼 거야. 자신 있어! 유명한 그것 때문에 그거는 광고를 두 개나 찍었어. 아 진짜요? 시원이랑 같이 맞아. 금융 그래. 광고를 찍었어. 어머 정말?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광고까지 찍고 아 이제 우리 할 거 다 했다. 그래서 아마 안 싸우는 게 아니다. 슈퍼진의 슈퍼텐션 때문에 만든 게임이 있다고요? 패러디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원조는 우리 또 세윤이 형. 세윤이 형이 친구분들과 막 물을 막 뿌리는 거예요, 서로. 더 심한 장난 많이 해요. 엄청 진짜. 장난 많이 치요. 네. 근데 그걸 보다가 우리도 스케줄 중에 자꾸 졸고 메이크업 망가지고 머리 망가지고 자니까 이제 스케줄 나와서 자면 그냥 물을 뿌리자. 대신 물 맞은 사람은 되게 기분 좋게 상쾌해요 라고 얘기하자. 그래서 상쾌해요 게임. 기분 나빠하면 지는 거죠. 네. 그리고 청소도 뒷정리도 맞은 사람이 다 하기. 그래서 그 활동 때만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종이컵으로 착. 귀엽게. 물로 쫙쫙. 상쾌해요 막 하다가. 이제 점점 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기 싫어. 차에 가서 몰래 잔다거나. 근데 은혁이가 여기 음악 중심 와서 MC는 늦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MC 대기실 가서 문 잠그고 잔 거야. 우리가 찾았죠. 근데 그때 마침 우리 청소해 주시는 이모님이 지나가는 거야. 달아. 이거 빼가지고. 다이. 그걸로 그냥 아유 그 영상 있어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어요. 있어요. 그거 몇 년 전이에요? 그게 벌써 한 10년 전. 화질 괜찮나? 안 좋죠. 언제부터 해온 거야? UCC 때부터. 그 신동이 옛날에 그 눈이 아주 매서웠거든. 네. 그 신동이가 또 이제 집안에 어떤 예전에 이제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무서워. 그래서 나는 아 약간 눈매가 매서웠는데 보니까 오늘. 선해져서 안검하수가 아주 잘 됐죠. 아 예전에. 그래서 안검하수와 스마일러식이 합쳐져서 신동 씨가 그 예전에 홈쇼핑에서 유일무이한 판매 방식을 선보이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사실 나갈 때부터 조금 걱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델 일 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딱 옷을 입었을 때 태가 나야 그것도 잘 팔리고. 그래서 사실 조금 고민이 많았는데 2XLG가 제일 먼저 완품되고. 남편분들 그래, 체형이 그래. 이제 저랑 비슷하니까 그럼 남편핏 예, 예. 현실핏 남편핏 이렇게 된 거죠. 3X인가 2X인가 지금은 한 4X 정도까지 있죠. 예. 왜냐면 요즘에 점점 좀 영역 확장을 하는구나. 예. 그때 당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아, 네. 지금 홈쇼핑은 20세 슈퍼주니어가 다 나가고 굉장히 쪼셔가지고 누구니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이분 네. 누구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가 아니 근데 모델 포즈가 서로 웃기려고 지금 정말 이슈였죠. 사무예요. 이게 지금 그래? 목이 들어가 있는 거 처음 보실 거예요. 이 목 쪽에도 시보리가 들어가 있어서 신동 씨 남자 블랙 매진됐어요. 신동 씨 남자 블랙 백신 매진됐어요. 저도 블랙. 네. 네. 그리고 대박. 95도 매진됐습니다. 블랙. 우와. 진짜 근데. 아, 진짜 기쟁이다. 그렇게 보니까 약간 중성적인 느낌도 나고. 아주머니 느낌도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장이 잘 어울려요. 그래. 그래서 여장이 잘 맞아. 25도 되거든. 신동이야. 신동이 요즘 그 저기 뮤비 감독으로 아주 제2의 인생을 그렇죠. 뭐 아주 멋지게 네. 또 활약 중입니다. 네. 유명한 작품 또 뭐 있어요? 제가 레드벨벳 걸 또 찍어서 네, 그게 또 이슈가 됐고 그 다음 환생이라는 노래 윤종신 형 환생을 리메이크한 노래하고 그리고 민경훈 씨랑 김희철 씨가 함께 했던 한량이라는 네, 노래인데 그게 지금 조회수는 제일 높고 근데 뭐 제가 사실 좀 빨리 찍는 걸로 유명해요. 셀럽5도 처음에 찍을 때는 제가 사실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각도로 찍어야 돼서 안무를 계속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은인도 있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물어봤어요. 몇 번이나 할 수 있어요? 우리 계속 할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자 슛 할게요. 슛 한 번 가고 나서 다들 이걸 몇 번이나 해야 되는데? 그만! 그래서 한 네 번인가 만에 네 번 만에 다 끝났었어요. 저희가 도저히 못 찍겠어요.
있겠어서. 그래. 아니, 빨리 찍는데 잘 찍잖아. 그래, 그게 좋아. 그리고 또 아까 레드벨벳 건 사실 저한테 제의 들어왔던 게 그거였어요. 해외 스케줄이 있어서 딱 한국에 있는 시간 4시간밖에 없다고요. 4시간 안에 해달라? 이때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래, 한번 내가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7분 만에 찍었어요. 우와, 원테이크로 그냥 딱 7분 만에 찍은. 근데 그 영상 보면 되게 고퀄이에요, 진짜. 네.